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튀김이 오늘은 제가 레슨을 안 하는데 레슨 문의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애소부자분들이 굉장히 또 기타를 치고 싶어 한다, 날로 호로 먹고 싶어 한다라는 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타 학원을 다니시고 싶어 하시는 소보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기타 학원에 대한 실체 영상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는데, 일단 기타를 처음 치시는 분들, 애소보자분들이 이제 학원에다 전화를 걸어, 에헬렐렐렐렐렐렐, 저 기타 학원이죠? 제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그런데, 기타가 있어야 되나요? 딱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선생님들이 딱 전화 받으면 딱 뭐라고, 장난하죠. 기타를 배우는데 당연히 기타가 있어야지. 기타가 없으면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사실 하지만, 또 친절하게 사시사철 또 수강생이 목말라 있기 때문에 기타는 오실 때 필요가 없고 학원에 비치되어 있는 기타가 있으니까 그걸로 편하게 느낌 있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 이제 애소보자분들이 기타 없어도 되네? 학원에 있대 하고 딱 와요. 와서 기타를 딱 배우러 가서 1시간 정도 레슨을 딱 받으면 기타를 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보자분들은 기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피아노같이 생각해서 그냥 학원 가면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피아노도 물론 그렇지만 기타는 본인의 악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뭔가 집에서도 틈틈이 연습하고 여기저기 농겨다니면서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기타는 하나씩 구비해 두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딱 들어가서 기타를 첫 시간 딱 잡고 한 10분 정도 기타를 딱 잡고 레슨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사람은 기타를 뭐 얼마나 치겠다, 얼마나 배우겠다, 얼마나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한 10분 만에 들어요. 10분 만에 들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본능적으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도 재능이고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한 10명의 수강생이 있다 그럼 한두 분이 좀 열심히 연습하고 70-80% 분들은 안 해. 연습 절대 안 해. 왜 안 하느냐? 뭐 술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깔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연습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나만을 위한 작은 사치를 부리러 왔는데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이제 연습을 안 해. 연습을 안 합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도 마음의 의욕을 갖고 활활활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이유가 기타 치고 여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막 기타 치고 약간 간지나고 막 쉬어 보이니까 딱 왔는데 막상 쳐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 손가락 아프고 막 이래서 한 달 정도는 좀 열심히 연습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와. 그냥 레슨 시간 되면은 그냥 와. 연습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학원을 딱 옵니다. 딱 오면 학원 선생님이 오셨어요. 연습 많이 하셨어요? 연습 하나도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그럼 학원 선생님이 넉살 좋게,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연습. 저 한번 쳐볼까요? 저번 시간에 한번 쳤던 거 쳐볼까요? 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쳐. 딩가 딩가 딩가. 근데 요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막 한 3주 정도 넘어가면 배우는 사람도 지겹고 하는 사람도 지겨워.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묘수를 생각합니다. 아직 뭘 가르쳐줘야 되지? 어떤 새로운 걸로 이 친구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기타 학원을 더 다니게 할 수 있을까? 요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하시고 싶으신 곡 같은 거 뭐 있으세요? 그러면은 뭐 기타 연습은 뒤지게 안 했지만 평소에 봤던 거 사실은 저는 이런 거 치고 싶은데 이런 거 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쉽게 바꿔. 코드 쉽게 바꿔서 또 열심히 또 가르쳐줘. 또 가르쳐주다 보면 또 한 달 정도 더 다녀. 그리고 다시 또 딱 와. 딱 와서 또 새로운 곡 또 해. 또 저번 주에 또 새로운 거 봐가지고 사실 치다 보니까 저 좀 어려워서 이걸로 치면 안 될까요? 또 바꿔. 또 바꿔. 또 바꾸다가 또 코드 딱 씻고 딱 치다가 선생님 손가락에 피 나는 것 같아요. 피!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래? 안 나요. 안 나. 기타 치다가 내가 손가락이 피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약간 피가 날 것 같은 그런 고통에 휩싸여서 점점 기타 연습하는 게 약간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더 재밌게 새로운 걸 알려줘서 학원을 더 다니게 하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과 나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어. 왜 이렇게 기타 어려워. 나 저 곡 치고 싶은데. 그만하고 싶어. 하는 수강생의 마음과 이제 대치가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갈 때 선생님들이 항상 또 얘기를 해. 그럼 다음 주까지 이거 꼭 연습해 오시고 연습 많이 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술 빨고 깔만 나고 신나게 놀다 보면 벌써 다음 주가 벌써 왔네. 약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 곡 정도는 끝까지 하나 쳐서
본인의 것으로 한 곡 두 곡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칠 수 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지겹더라도 엉덩이 붙여서 열심히 연습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기타 학원에 다녀서 기타를 치고 누구한테 기타를 배우는데 아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 아 기타 하고 그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의욕 고취 아 기타 아, 재밌네 아 그냥 한번 쳐볼까? 약간 아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한번 쳐볼까? 약간 요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의욕 고취 영상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좀 생각 중이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웬만하면은 좋은 선생님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으니까 웬만하면 학원 다니세요. 학원 어? 세상에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냥 돈을 내야 원래 빨리 배우는 거야. 크라잉넛 가사 모릅니까? 차 있으면 빨리 가지 돈 있으면 빨리 배우지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쪼록 혹시나 기타 학원에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 그리고 기타를 배우실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그런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